누군 우리 외할머니가 맨날 해놓지. 직접 쏴가지고. 우리 집에서 막 그 묵상을 해주시고 그랬거든. 김치 넣고 해서. 내가 얼마 전에 한국 갔어. 갑자기 그냥. 도착해서 그냥 할머니 저 왔다고 연락을 드렸어.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계신다 하더라고. 마을회관에 갔는데 다른 어르신들 같이 계셨다. 그 할머니가 어깨를 이만큼 올라가셔. 엄청 기가 살아서 부러워. 그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시더라고요. 얼마나 얼마나 뿌듯하셨어요. 아유 할머니 보고 싶다. 차원씨는 할머니의 전화번호 외우고 다니세요? 그럼요 당연하죠. 얼마나 통화를 자주 하면 돼요? 그럼요 당연하죠. 아유 우리 차례 형님이라. 할머니 어디에요? 이 집에. 그냥 뭐 하시나 싶어서. 고장났네. 얼마 전에 그래 상주 모소 가서 그래 기 살았어요. 그래 금방 기가 사나 그래서 기가 사 한참 살지. 한참 살았어. 자주 통화하던 느낌이다. 힘들어? 네, 뭐 힘들 게 뭐 있어요? 아니 힘들어 보이네. 뭐 나이 젊은데 힘들 게 뭐가 있어? 진짜 그래나 내 몸을 찾지 마. 네. 그래 알았어 할머니. 내 상주 가서 연락 드릴게. 아 알았어 그래. 아가 연락 드릴게요. 아 알았어. 사랑해요. 아 사랑해. 네. 아 예뻐라.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참. 진짜 우리 아직 이렇게 할머니하고 통화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부모님하고도 잘 안 맞네.